이거다. 이거야.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빠르게. 제가 거의 수치상으로는 24시간 정도 굶었습니다. 놀랍게도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. 우리나라 배달의 어떤 그 기원이죠. 짜장면 배달. 이거야. 단무지. 짜장면이 기가 막히네요.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면발이 진짜 쫄깃쫄깃하네. 와, 쫄면인 줄? 좋은 의미예요. 면에 이 찰기가 느껴져요. 찰기가. 찹쌀떡 먹어도 그 쫀쫀한 맛이 있잖아요. 얘도 비슷하네. 와, 거의 찹쌀면이야. 짬뽕 짜장 고민할 필요 없죠. 야, 견고하게 돼 있네. 뭐야? 아, 이중이었어? 와. 짬뽕 밥입니다. 국물부터 한번. 오, 네. 와, 계란 뭉텅이, 응? 주셨고, 와, 계란, 이거 봐, 응? 와, 좋다, 응? 좋다. 이 홍합부터 이렇게 딱 빼줘야 돼요, 일단. 그죠? 딱 빼가지고. 이 짬뽕과 짬뽕밥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진짜 먹을 줄 모르시는 건데, 짬뽕은 기본적으로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분 가루가 여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전분기가 남아요. 그래서 국물이 맑지 않단 말이야. 근데 짬뽕밥은 애초에 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이 맑죠. 한 입 딱 넣고 이 상태로 어떤 이 볼 쪽에다가 밥을 딱 옮겨 넣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. 어? 한쪽에 밥, 한쪽에 이제 건더기야 국물. 만나. 오작교죠, 오작교. 그리고 짬뽕 밥에는 뭐다? 당면이 들어가죠. 에이.
또 개가 하나 있네요. 맞습니다.